그 당시에 이제 그 거기 구현대가 거기 들어 저 임시 그저몇 대된지 소된지가 모르고 거기 주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나중엔 또예그 사람들이 철거해가지고 나가대요. 나갔는데 거기 그 후에 이제 그 사건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 이제 뭐 예, 숨으로 다니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좌회에서 이제 밀리게 되면 또 이제 숨으로 가고 또 이제 우회에서 가는지 마는지 모르고 이제 그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이 올라가게 되면 숨으로도 저도 다니고. 집에 있으니까 무조건 와가지고 그대로 무조건 치는데 뭐라고 뭔 때문에 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죠. 군인들이요? 그 군인들이라고 그저 뭐 서북 청년인가 뭐 하는 그놈들인데. 이가 한 250호 이상 거지 해놨는데 지금은 한 100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불행히 커놨는데 뭐 그런 식으로 밤엔 고방 살고 낮은 뭐고 낮에도 여기 저 어떤 때는 나가 저 알란질 그 도로변 50m 안팎 그 자활비례 할때 출력을 나가다가 나대 차고 출력 나가다가 구연대인가 이연대인가 그 모실 법 산에 오른 군인 출신 쟁칼 차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겨가지고 나 이놈 새끼 죽여볼 게 너무 그때도 혼난 적이 있어요. 안덕면 중산간에 위치한 안덕면 서광리. 현재 동리와 서리 두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서광리는 4.3 당시 동리가 1구, 서리가 2구로 구분되어 있었다. 소개 전부터 서북 청년단이나 군인, 경찰로부터 억압이 많았던 다른 중산간 마을과 달리 서광리는 소개 후에 인명피해가 많은 마을이다. 현재 제주도 의회에 신고된 피해자 수는 85명. 그중 반 이상이 소개 후 희생됐다. 하지만 서광리의 첫 번째 사건은 4.3 사건 석달 후인 음력 6월 20일 발생했다. 항상 농장을 이제 파종할 당시인데 농장을 파종을 해가지고 저 아침에 조반 먹음 조반 우리하고 다 같이 일행이 먹는데 우리 식구들 다 먹는데 아뭐 오늘 저먼저 진로 뭐 터럭터벅 뭐 경찰 같은 사람이나 마침 팔아넣어주고 있는 아몇 사람이 들어오더니 말이 나오라고 하긴 밥 먹는 도중에 나가서 마신 게 뭐였습니까? 이게 나가면 나가니까 어떻게 되긴 파니 뭐 그때 형 씨, 저 잡아가니까 뭐 전혀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 맞자 광주에서 그저 뭐가 왔습니다 이게 이저이 편지가 왔는데 3년형 받았죠 마침에 그 3년형 받은 그 3년만 우리 저 식구들 참은 잘 사람 쓰면은 3년 후에는 온다고 하더니 뭐, 6.25 그, 터진 다음에 전혀 소식이 없어, 맞지? 예. 근데 우리 아버지 죄명은 말짠, 그, 저, 소식이 물어보니까, 그, 안덕면 사무소 그때 저, 불타났어, 이 저, 산 사람들이, 간 불질러버려, 맞지? 아, 그냥 그 죄로 기억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혀 그 관계도 없는 일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그, 같이, 있잖아요. 그냥 잡아가 버렸어, 맞지? 우리 아버지, 저, 같이 잡혀간 사람이 네 사람, 다섯 사람인가 되구나. 예. 아 저기 새벽이 노시난 문을 우란 독독 두드리난 나가전 나간 아시날 바디간에 지슴민가 뭐 그 미어 놓은 뒤 아프난 옷도 못 벗고 몸이 그냥 아파서 그때 어떤 막 사는 것에 시달려 아프난 그냥 그대로 묵고 저녁밥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난 내가 나가서 댁에 문 두드리나. 걔는 경찰에서 한 서너 분이 오라서 마심 휘뜩 벅자. 그때 내가 시기도 안 보고 모르고 시기도 없을 때는 그저 휘뜩 벌거는 문독독 두드리는 간부는 오란 이제 나오려는 난 맨발 보고 그냥 나가간 오랜 걸려는 난 가가길래 그도 뭐 신단 거 있길래 그거라도 신은 가에 올리거나 못 가게 막 나보고 그냥
들어가는 총따개는 뭐난 헐수신나가 들어오란. 버금은 육질에 실은다 한 소문을 들으며야 마십니다. 그 간 행중이 또 있으나 글로 소문들은 강복해. 강보전 오늘은 허그때 가민 만나지 그마셔멍 그 옷 입은 간 치상 그걸 베낌이라도 하나 그대가 뭐 어떤 걸 입을 것은 하나가 이 아래 입는 거용 위 거용 다 그냥 6월이 그전 20날이니까 7월 나지 않냐 소리야. 그냥 논한 가전간 그 뒤려신디 뒤려던 그 먼저간 때로구나. 먼저간 때 그 옷 뒤리고 가온양 글주제 마지막 떠날 때 나만 봤었다. 48년 음력 6월 20일 경찰관에 의해 마을 주민 네다섯 명이 잡혀간 사건 이후 소개 전까지 마을에는 이렇다 할 사건이 없었다. 그러던 음력 10월 15일경 서광리에 소개령이 내려진다. 그 높게 오름이 된 오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기 그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 가지고 이제 있는 걸 보고 이제 우리 가기도 전에 이제 뛰어오다가 예, 신나무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나무길이라는 데 거기서 이제 뛰어오다가 보니까 이제 마을에 불이 붙어서 마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탈 정도로 마시 탔는데 이제 뭐 대밭도 타고 오니까 이제 딱딱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그 거기 숨었죠. 그 자리에 그 뛰어 뚝을 밭담 뚝을 넘어가지고 이제 그 외정 때 이제 일본 놈들 이제 그 해놓은 이제 그 토굴이라는 거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 보니까 저 귀로 들리기를 뭔 소리가 되는 건 군합 발작 소리가 저 더 소리가 나고 가만히 그 앉아서 이제 머리도 이제 내밀 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아 끙끙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고개를 쳐다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간 것 같아서 이제 그대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 집은 불타고 이제 어차피 이제 또 이제 가서 봐야 될지 가봤죠. 가보니까 이 뭐 집이 그냥 완전히 이제 다 이제 동네 저 그 우리 마을이 완전히 이제 타버렸어요. 타니까 뭐 어차피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할 말이 이제 집도 다 타고 네 아버지도 이제 경찰관에 이제 끌려갔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하는 거 이제 보기만 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울적스러운 마음이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그 집안에 가서 이제 집 탄 자리에 가서 이제 그 무슨 곡식이라도 꺼내려고 거 가서 이제 그 꺼냈거든요. 꺼내고 이제 조금 이제 탄 나머지 딱 꺼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때 구시월 되니까 이제 추울 때도 되고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거기 그 외장 때 일본 놈들 이제 파는 굴이 있습니다. 그 굴 안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꺼내놓은 거 집에서 꺼내놓은 걸 이제 안내 이제 그 굴 안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굴 안에서 이제 뭐 이 가리니까 이제 그 먹고 저 소를 먹이는 촐리에 그걸 이제 그걸 꺼내 저 갖다가 이제 그 안에 깔고 이제 그 자서 거기서 자다가 자고 나서 이제 그럭저럭 이제 또 나와서 다니고 이제 그 오는 것만 이제 그 여튼 순경들이 오든 이제 군인이 오든 뭐가 오든 이제 여튼 사람만 보이게 되면 무슨 거라. 음력 10월 15일 서광리 주민들은 소개령에 따라 너나 할 것 없이 해변 마을인 안덕면 화순 사계 덕수리 등지로 소개했다. 집들 도마다 불불제도 그런 게 막 저 기사만 말아가서 이게. 저는 집 다 불불 잡았어요. 다 이 동네 만짝 불불 잡고 저 아래 세계 가는 사람, 화순 가는 사람, 해변 쪽으로만 나가는 지서 가는 사람 지서 가가지고 우리들 이게 난 지서 나이가 두고 이제 해변 간 놈이 구들에서 살았어 이게.
구세 살다네 이젠 다 이젠 성땀 칠망 살았다네 빙빙 모를 돌아가게 성땀 다 들른 살다네 이젠 허설 해방되면 이제 땅에 허설 올라가려는 저 동부라기는 데가네 저 막둥이 걸쳐네 어기분은 아직 그가 억변 덕건 살아서다 환내째서 내놔 그디간 살단 다시 이젠 몸뚱이만 이젠 이제 터에가려내나 이딘 어려우라네 요만석은 금동막 환바석은 막 치서 삶아 처침점 사는 게 삶이라 수가 죽지 않냐는 살았지 속에 우리가 할 적에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밭에 가가지고 농사 그때 그 메밀 거둬들일 때니까 그 메밀 거둬들이러 밭에 갔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와갖고 지난 아침에 우리는 무조건 화순을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사람매가 화순을 내려온 거 우리만 앞에 내려오고 부모님네는 저녁 때 내려와가지고 화순만 살다가 그래서 화순 와서 한 20일쯤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 지세에 가갖고 걸로 끝나 버렸으니까 화순으로 속해 있습니다 화순으로 피난 가서는데 그 피난 가자마자 이 집은 전부 소탕 당했습니다 이불학은 이불학은 다 전부 소탕 당했었고 가서 뭐 법에서 가면 월령을 하면 월령도 하고 다 해내 거기서 화순서 일부 좀 살다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시 근데 돌아가신 저 김치호 그 형님하고 이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다니는데 그 내 식구하고 그렇게 내 식구가 하고 다 형님은 큰 형님은 다시 예, 결혼하니까 부부가 다시 따로 화순에 다른 집에 빌고 살고 하지만 소개는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다 소개한 지 일주일째 되던 음력 10월 21일경 덕수로 소개간 고달춘과 김두원이 희생된 것이다 이제 우리 친아버지네가 사기 내려 소개해놨습니다 소개했는데 내년에 들으니까 그래서 저 습격으로는 큰아버지 돌아갔다고 해서 그만 말하니까 폭도들로는 죽여버렸다고 가서 보니까 뭐 형편없이 이제 그때 그 덕수 사람들 본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저 우리 큰아버지네가 소를 가져왔어요 소를 한 몇 마리 가져왔는데 소 한 마리 끄집어가네 하니까 못하게 할아버지는 못하게 하고 산에 온 사람들은 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놈만 되겠다고 해서 이저 칼로 형 때리니까 그 동네 사람이 칼을 쥐어서 그 사람이 손 쫄라졌다고 그때 당시에 쫄라서는 겨우 뭐라고 그 나머지 칼 드는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죽창으로 확 찌르 죽이면 그때 내가 직사에 그랬지 뭐 혼자만 죽어서 맞지? 예? 혼자 혼자만 뭐 알아놓은 거네? 알아놓는 거나 이 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뭐. 다른 사람들은 뭐라는데 우리 큰어머니도 있었는데 큰어머니는 나오질 아니고 할아버지만 나왔거든 소 부질락부질락 소리 나니까 소 저 뭐라는 끄집어가는 소리 나니까 나와서 뭐에 그러냐 하니까 아, 우리 가져간다고 이게 못하게 하니까 이거 칼로 때리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이 칼을 심었어 쫙 좁아내니까 이거 칼이 일로 잘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안 오고 다른 사람들이 칼로 전부 이제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죠 제사 10월 스무하루 날 음력으로 10월 스무하루 날 우리 자범낸 칠리 감신한 칠리 개업되기 시작해서 저 덕수 있다네 둘은 이 앞뒤에 갔다 놉디다 앞뒤에 가면 어디를 강 졸졸해 모르고 어디 강 붙들지 못하나 아무데나 들어가도 아무데나 못 붙이고 또 식기가경 이선우나 못 가나 이제 우리 신우의 내형 씨아지방은 이제 살았더만은 놔둔 어디로 화순누리형 어디로 감산이 누이시나면 급한 데로 다 감산지 가단 차례로 울르리니 뗀맛임 누게 말이 차례 2차례 울르리니는 울르난 식군 가단 저리가 내리려는 내련 둘은 앞뒤에 세워 총으로 맞춰버려 난 그지 그냥 죽은 걸 보난 그 사람을 안고 알아보나 덕수는 알아 안 죽어 땡기 형님을 부신지 기별 묻지 난간 묻었단 그 뒤태 그 돌상 도로라가 난 나가 올라간 바단 어디 인혁밭 선한 데간 이제 매선이 있다게
그냥 감산이 쭉 가는 방향에서 죽었구나. 네, 저 이제 이 화순 가면 옛날에 개합비디기라고 있었다. 우리는 알지 그들 댕겨나나. 개합비디기 그 아래 쑥 내려가면 영혼디가 그디가 세원 죽여버린. 10월 21일 날. 예, 10월 21일 날. 아책이니까 1일 날 아책이 죽여버린. 난 뒷날 아책다 안 거지 아시날 죽었기 때문에. 그냥 아책이 가단 맞춰버려네. 아척이 가단 마치나 논 소문들은 그저 직장경 죽은 시다 하는 말을 덕수 사람들이 들어다니 간 도시지 난. 몇 분 정도 그때 돌아가셨죠? 몇 분 한 것도 모르고 아척이 귀뜩 신우가 벌그는 나한테 오란. 이제 용종인 아버지 어머니는 용종인 개뿍뜨기에서 돌아가지님 스탱고를 난 그 말 들은 자 나가거나 그 뒤간 댕겨나면 그때 생각으로 아무도 정정 열시나 넘어주게. 10월 21일 아침 아들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김두원의 죽음은 집단 총살의 신호탄이었다. 도벌대는 48년 음력 10월 28일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을 안덕지서로 집합시켰다. 그리고 그들 중 우선 강태진과 이영교 두 사람을 총살했다. 아, 그 총살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군대 오라는데 어떻게 볼 수가 없지. 총살 튀긴 다음에 네. 그 신체를 늘어져 있는 신체를 이제랑 본인만씩 찾아가라 고 한 다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지. 어떻게 그들 허가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때. 인형 목숨이 아까운 세상인데. 그냥 그 거기 소개대에 갔을 때 형님은 어떤 잡혀갔어? 형님 뭐 나도 그때가 난덕지 아니 우리 서강 동사리 따름이 세계도 소개하고 화순도 소개하고 덕수도 소개하고 감산 뭐 저쪽으로 많이 소개했는데 전부 주로 지세 들어간 사람이 서강 동사리 따름만 주로 들어갔지. 소개해가지고 은면선 지세에서 전부 연행시켰지. 나도 딱 하룻밤하루 살아나왔어요. 그럼 나오라 응, 그렇죠. 소개된 서강서리 사람, 서강리 사람 어들로 저 우리 화순 소개한 사람은 화순 그 저 니 사무소로 모이라 하여네 이제면 모이라 하니까 몇 살로 몇 살까지 노인을 제어하고 전부 모이라 하니까 나도 그때 19살이니까 버티가 다 하룻밤 하루 살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그 뭐 어디 산에서 오라도 뭐 어리고 하니까 도장 하나 놓은 것도 근데 그 넉지가 없으니까 동 뭐 하니까 나는 내쳐불고 우리 형님은 그때 피해봤죠. 우리는 화순 소개하니까 그 우리 형하고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지세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안덕국민학교 알는지 모르지만은 그 바로 서쪽에 지금 국민학교 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라 놨는데 뭐 공거래통에 가둔 운동 나도 공거래통에 들어갔다 왔지만은 뭐 서강 사람 서강 동사리 사람으로 뭐 지세 입 뭐 사람이 막 거드가 났지 뭐 가두지 못해 가지고 성 안에 지세 성 싹 싸니까 쌍이 있으니까 성 안에 이제 딱 가져와 가지고 맨날 그저 죽이 태살래 그날 밤이면 며칠 맨날이지 뭐 우리 나는 하룻밤만 살아 외아나에 맺고 나왔지만은 계속 갇혀가지고 그대로 하다가 그 며칠간 살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오래 살았지. 우리 형님네 경우는 17세 이상 한 65세 미만은 서강 동네 사람 다 모인 거지. 거기서 곤란했구나. 곤란한다고 한다 하는 것이 29살 그 전에 28일날 서강 서리 사람 두 사람 죽고 사경 내려갔는데 지에서 지들의 오래낸들 오래낸 가니까 그냥 죽여본 거라 이 주민들 다 모이라는 게 모이란 다 지들의 걸레낸 게 아버님은 10월 28일 마시 아 하나 뭐 좀 이틀 설 이틀 전 아 전날 죽었어 어떻게 뭐 이틀 전날 다른 분하고 달리 먼저 돌아가시고 저 아래 사람 한 사람 하고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 죽었어요. 그러나 뭐 그걸 우리가 어른 되고 과오를 알 수가 있나요? 도벌대는 강태진과 이영교를 총살한 다음 나머지 수감자들을 사흘간 취조했다. 그리고 48년 음력 11월 1일 지금의 안덕초등학교 자리인 당시 안덕지서 인근 밭에서
29명을 집단 총살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소개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한 4시경인가 될 겁니다. 아마 4시경인가 3시 반경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뭐 학생들 어린 때로니까 아 저기 저 총살하고 있다. 학생들이 애들이 그런가 집에 들어오니까 내 형 큰 형 죽었죠. 누가요? 어머니가. 그 말이 안 그 그것뿐이지 뭐 제가 뭐 어린 때로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알 수가 없죠. 총소린 직접. 에이 뭐 듣다 했던. 어떤 한 이제 그 총소리 뭐 딴 애들은 들리는데 나 귀에는 안 들리더라고 이상하더라고. 느낌은 물론 형님 희생당하고 없으니까 말 못하셨지. 뭐 눈은 예 꿈에서 그런지 그런 거 보니까니 혼인지 뭐지. 야 큰 형밖에 안 뵀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더만은 한 며칠 동안 그런 계속 그런 꿈만 밝히고 뭐 근데 한 10일 지나가니까 그 꿈도 다시 사라지고 젊은 사람은 다 심원에 지세의 갑천 별별 고문 다 하고 또 말전 다 죽입대다. 그때 29명인가 우리 마을 사람 청년들 맛이 29명인가 한 번에 죽여버렸다. 속에 내려갔을 때? 예. 마을 청년들 봤을까? 아니 나 저 다 이웃 사람들 막 울먹 그냥 그 무덤들 임시 매장하는 걸 다 봤다 나가. 그때가 대략 시기적으로 그때가 겨울철이구나. 겨울철이라 자세히 한 얘기 없어. 속에 내려갔을 때부터 속에 내려갔을 때 뭐 그때 우리 내려간 시 있으니까 한참 있으니까 뭐 총소리들이 막 나마시 총소리 막 나니까 어떤 이런 거 총사는 우리 나가면 그 당시는 하여튼 사람 죽이는 거보다 이게 무조건 총소리 나가면 겁부터 나마시거든. 그러니까 말자 소식 들으니까 뭐 우리 동네 사람들 뭐 29명인가 한 번에 청년들 죽여버렸죠. 그 당시 하순지서 있었던 데가 어느 쯤입니까? 바로 여기 나무들 있는데요. 아, 저 나무 있는 데가 지금 예. 하순초등학교. 네, 예,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 자리가 과거의 그 예. 하순지서에 예. 그쪽에서 그 전에는 저 국민의 땅이 아니고 지서 별도로 있었는데 예. 이 나무들 있는 데만 이제 합작시켜버렸죠. 예. 그 소개해가지고 내려와서 어느 쯤에서 할아버님은 사셨습니까? 바로 요 앞 동네. 바로 요 앞 동네. 네, 여기서 보이지 않아. 예. 네. 그럼 그때 몇 명 정도 뭐 마을 사람들 몇 명 정도가 다 내려왔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 여기 저 동서부락, 동부락서 하고 서부락서는 많이 오질 않았죠. 세 개하고 화수는 일부 경한이 오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 우리 고모네 집이 있으니까 예. 여기 소개했지.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학살됐던 곳은 어디? 바로 요 서쪽 요 어디 앞밭이 있어요. 아. 여기 보이지 않죠? 집들 다 이제 기전이는 여기 전부 고자왈이라서요. 여기 요 어디 몇 가구 저 초가집만 있었지. 저 서쪽은 저거 집이 없었대요. 전부 자왈밭이라는. 여기 할아버지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예. 그건 이 밭에서 죽은 게 아니 요쪽에 11월... 가면 어디 그 골목길이 있는데 예. 그거를 지금 집들 지서 보니까 모르겠는데 나도. 여기 가서 물어보기만 했어요. 네. 여기 그 소리질이 있을 거야. 바로 이 밭이라 이 밭. 그 밭 이름 같은 건 없고 말이지? 아이고, 그거는 모르지. 아. 아, 이 밭이 29명이 돌아가신 네. 곳이구나. 그 시체를 그냥 이때 그때 여기 자활이 전부 자활이니까 저 적들에 많다고 앵겨가지고 그때 그뒤 임시 흙흙 지치는 사람은 지치고 운반하는 사람은 운반하고. 그때 돌아가신 시체를 발견했을 때가 언제쯤입니까? 이 11월 음력으로 1일날. 1일날. 예. 그 와 보니까 시체들의 상태가 어떤? 총살 지은 거니까 뭐 군인들 총살 지은 거니까 그거는 뭐 행병했지 눈으로 볼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이길 다 알 수 있어. 뭐 손 같은 건 포승줄로 포승줄로 이렇게 다 묶어 있는 이쪽. 아버님도 같이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별도로 남한 내중에 와가지고 뭐 이제 요 아빠 요 바로 이 다음 밭이요. 아 이 다음 밭이. 응. 우리가 먼저 와서 이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 몰라가지고 하니까 내가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냥 이저 밀림지대 저 동산에 저기 집이 하나 두 세놨는데 예. 이 밭들로는 저렴하고 인연하지. 바로 이 밭이야 이 밭. 그 형님의 그 아니 바로 요 만쪽이에요 만쪽 요쪽으로 와야 돼. 이쪽 뭐? 바로 여기야. 여기. 요 만쪽이 와야 맞아. 이건 뭐 올해 누난 뭐 어디? 그때 당시 아, 여기 맞아 여기. 형님의 시체는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형님뿐이 아니고 스물아홉 사람이 쭉 하게 묶어진 뭐 줄지런히 누니까 그때 뭐 다 죽어 있으니까 그걸 뭘 어떻게 말 눈으로 볼 수가 있나? 그 아버님이 왜 형님의 시체를 여기 총 맞아 보니까 잘 몰 얼굴이 다 햇살져 보니까 몰라가지고 그 너무 당황해가지고 노인되고 하니까 몰랐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란 보니까 이제 수습하라고 하니까 우란 보니까 우리 형님을 그때 저쪽 저 자활밭들에 맹겨가지고 임시 흙지 쪘다가 나중에 사광대로 얘기했지. 언제쯤에? 그건 조금 몇 달 있다가 맹겼어요. 형님이 왜 그때 거기서 쫓겨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게 지금 몰라마나 뭐 폭도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총살당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어디 뭐 요즘 것들은 재판인 죄인 재판이나 받나 재판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계엄령 내려놓으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계엄령 내린 것이 나는 지금 반성하는데 너무 나라에서 무심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몇 달을 뭐 계엄령 선포했나 보니까 사람은 제일 사람 그때 다 죽나고 이제 하지 않았어. 촌 사람들은 뭐 그 뭐 산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쪽도 무서워. 지서의 쪽도 무서워. 산에 말 들었다고 해가지고 개패드패요. 지금 뭐 그때 당시 말을 얘기를 다 못해요. 못해요. 자갈밭에서 이유도 모른 채 희생당한 29명의 서광리 사람들. 아직까지도 속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따른 주민들을 왜 죽였는지 알 수 없다. 토벌대의 무차별한 초토화 작전이 끝날 무렵인 49년 봄 해변 마을로 소개해 갔던 서광리 사람들은 하나 둘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을 세우기 위한 재건에 들어갔다. 글지 후에 화순석 거기에 있다가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건하고서 한밭집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만 뭐냐고 지어서 한칸 살다가 여기가 이 서광 출장소가 있어놨습니다. 이 부락에. 무슨 출장소? 서광 저 예, 경찰관들 오는 그 예, 출장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 거기서 뭐 특공대니라는 거 해서 이 청년들은 예, 주로 야간 근무들을 하고 그래서 하다가 밤에 그 불안마다 그때는 그 축성을 하였습니다. 축성 성을 쭉 거기다 썼는데 그 성을 나눈 밖에다가 다시 직마려면은 이 뭐 특공 순찰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제 성 외에 다시 순찰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마 근무를 진짜 막 배치시켜서 나가면 됩니다. 가다가 성구에서 근무 중에 아마 피살을 당했습니다. 밤에. 그 누구한테 맞지? 근무 중에 피살 당했는데 그때는 아마 이 오산을 한 거지. 폭도인 줄 알고서. 뒤태 뽐나는 또 올라가랬나보다. 뒤태 봄나는 강 밭 보름 살고 먹으려나 누가 그 밭을 갈 사람 밭이 신한 밭을 갈 사람이 누가 지슴을 뜯어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젠 영하지만은 그 성둘루령 형 성 따려오면 성 따려오린 강 따민 아들은 보출 밤낮으로 영 세우는 거라 저 사람들 저 그 죽창 들고 총도 없고 미신 거 형 들러그네 강 밤인 밤대로 낮은 낮 때로는 온 살수가 올라가도 없고 집에 놓은 건 무시고 싼데 허드리니까 닮은 건 뱅그란
아이고 동생 사람이지 이거는. 속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는 않으셨구나. 그 위에 올라가서 농사도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한 거기 한 2개월 있다가 또 화순을 내려 정착해 가지고 와서 아, 여기 사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요. 아 여기요? 여기 이 자리가 되죠. 저 오름은 이름이? 저게 뭐고 거린오름. 무슨? 예, 속칭 거린오름. 거른오름. 거린오름. 거린오름이고 예. 여기가 그러면 선생님 살던 지역은 예, 당시 자리가... 몇 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기 이 동네 이제 마을이 이제 한 20가구 정도 살았어. 20가구 정도? 네. 그럼 여기 일대를 뭐 속칭으로 일컫는 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예, 속칭은 이제 진댄밭이라고 말합니다. 진댄밭. 네, 예, 진댄밭. 예. 그럼 선생님네 집은 여기 살고 그다음 예. 할아버님도. 할아버님은 이 위에 살았었고. 이 위에. 예. 그러면 지금도 여기 가구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 살지 않습니다. 아, 그럼 사산 사건 이후로. 네, 예, 이후로 완전히 이제 그 다 없어진, 예, 없어진 불황이. 불황이 됐는데 예. 자연 불황이. 예. 그 당시 20가구 정도 살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언제 소개를 했습니까? 여기서 소개 현재는 그 이제 사산 사건 나는 뒤태에 이제 바로 이제 저 그 내려간 거 아 그 해에 내려간 거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때 소개해가 저 속가에 해가지고 여기 마, 그때 그 말로 속가이라고 해가지고 속가이 해내 저 사계에 내려갔었다 사계. 사계리. 네.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모두 가. 아 아버지는 이제 그 전에 이전에 이제 저 잡혀가고. 그럼 나름대로 예. 왜 아버님도 이렇고 할아버님도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왜 잡혀갔는지. 잡혀가는 건 아버지 잡혀가는 건 이제 예, 우리 말릿 아버지가 예. 우리 말릿 아버지가 이제 그 예, 산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아. 그 문제 때문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게 된 거고 또 우리 아버지도 이제 그 때문에 잡혀가게 된 거고. 그때 어디로 도망갔어 가자. 우리 어머니하고 도망갔던. 아 도망갔던 자리 이제 바로 이제 여기 말씀이에요. 이 안에 그저 다 이제 지금도 숲이 있지만은 숲이 더 그때 더 울창해놨어. 저기 도망갔다는 것과. 네 아니. 우리가 숨긴 여기서 이제 그 자꾸 이제 와가게 되면 이제 숨고 이제 뭐 지난 것 중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네. 그 뭐 군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와서 아버님을 네. 구타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 여기 아버지가 있을 때에 네. 바로 이 밑에 여기 네. 저 간판 세워진데 네. 그 부근에 구연대 병력이 이제 와서 조금 이제 일부 이제 주둔해놨었다. 한 일개 소대 정도 이제 일개 소대가 와서 일개 소대 정도 이제 와서 이제 저희 군인 주둔해놨어. 네. 선생님네는 이제 소개해가지고 네, 네. 다시 재건해서 여기 와서 살았습니까? 네. 와서 살다가 저 동네 와서 살다가 그때는 서리 사람도 이제 동네 와서 살고 네. 다 같이 살았는데 살다가 이제 동네에서 이제 또 이제 우린 그대로 이제 나가 이제 있다가 이제 군대 나가게 되니까 이제 군대에서 나가고 이제 우리 모친은 또 어떻게 되는 거면 여기서 이서밭에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뭐 누가 이제 밭 갈아줄 사람도 없고. 이제 그 뭐 농사 저먹고 살래도 이제 뭐 저 거둬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있으면 그 결국 같이 하지만은 나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도 내려간 거다. 내려가고 나가 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니까 그대로 막바로 또 이제 거기 정착지.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돌아왔으면 네. 고향에서 살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이제 그 여기 오고 잡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요? 그건 어떤 때문에 그 그런 거 뭐냐? 쫄림을 받으니까. 놀림을 받으니까. 아니 놀림이라는 건 이제 그 뭐 예 그 당시의 말로 폭도세계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그, 적은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들은 거죠. 그 심리적으로 겪었던 고통도 컸을 것 같다. 예. 그게 뭐 저 나 이제 그 마음상으로 이제 가슴에 뭉클해 있는 게 한이 없지 마시고 그런 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 뭐 어떻게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사람 그 봐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봐주지 않고 조금 이제 그 사람을 너무 그 그럼 이제 그 왕따 이제 당하는 이제 요새 말로 이제 왕따 이제 그 그런 식으로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거지 뭐. 그런 고통이 커서 이제 고향을 예. 옮겨서 예. 고향을 떠나서 사셨구나. 예. 네, 막 그러지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인 가게 되고 또 군인 갔다 오니까 또 이제 어머니네가 이제 벌써 이제 모스포 내려가고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와서 나 혼자 살려고 했다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지금 이 집터를 보시면서 느낌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건너가긴 합니다만, 예. 이게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저 장사에 실패해가지고 육지에서 돌아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나물 해다가 집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완전히 이제 수장도 못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뭘 당하고 집도 다 이제 그 무슨 그 안에 내부 수리도 못 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니까 집은 불탔지. 타니까 또 이제 복식도 이제 있는 거 이제 다수 이제 그거 모아놓은 거 이제 거기서 집 안에서 타는 거 이제 그 집 그래도 바깥에 있던 거라 이제 타도 이제 바깥으로만 슬쩍 타니까 이제 탄 거 안에 이제 그거에 이제 다 나머지 그걸 이제 그 건져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 놔놨다가 이제 그걸로 찌면서 그래 끝이 냄새 나는 거 그걸 뭐 먹고 살았어 조금이라도. 그러면 아버님. 당시 20여 가구에 100여 명이 오손도손 살았던 진대밭. 하지만 4.3의 처참한 피비린내와 함께 이제는 없어진 마을이 되어 이곳은 서광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마을이 되었다.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소개했다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서광 사람들은 한날 한시에 남편과 아들, 형을 잃어야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몰라 생일에 제사를 지내야 하고 묘에 정성스럽게 벌초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아들. 폭도자식이라는 멍에에 고향을 떠나 50여 년을 살아온 한과 서러움. 4.3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지 이제 1년. 다시 한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명예 회복이나 해주고 기자 뭐 그 사망한 날짜나 기자 찾아주시면 좋겠다. 사망한 날짜. 예. 재산 게 똑바로 지낼 될까 이거. 그 후로 후유증으로 어머니도 빨리 돌아가셔 버렸고 그래서 나도 좀 초등학교 유치원 아무것도 안 다니고 놈이 좀 아재 없게 절 수태우려 하면서 나도 여기까지 살아온 놈인데 뭐 그 후회해봤던 일 그렇고. 뭐 그렇다고 명예회복 해준다고 내가 이제까지 손해간 거 변상해줄 것도 아니고 뭐 나 일생 그대로 살다 이제 죽는 것뿐이지 뭐 후에 뭐 우리 자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뭐 대해줄 것도 없는 거 아니야? 종사자 가족이니 뭐냐면서 지소에도 몇 번 불러가서 좀 엄청난 그 매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지금 자산에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뭐 명예나 명예 회복을 한다 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나 고마운 멋이고 뭐인데 세상 그걸로만으로 뭐 도대체 이건 천문치 못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그 이제 피항해가지고 이제 내려올 땐 오직 이제 해야 이제 그 피항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이제 그 생 염은 과오로 생각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